튼튼하게 생기긴 했어요. 찔기다. 조금 더 튼튼해요. 네, 이게 조금 더 튼튼하네요.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은 뭐 비닐인가요? 어떤 비닐일까요? 와, 환경에 좋은 비닐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요건 뭘로 만든 건가요? 사탕수수의 당밀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그 후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여기는 그냥 에코 지퍼백인데 네. 여기는 프리미엄 에코백이라고 적혀있네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비싼가요? 그렇죠. 비싸기도 비싼데 이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지퍼백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원료의 함유량이 30% 정도인데 얘는 무려 100%래요. 그럼 이게 다 사탕수수인가요? 그렇죠. 사탕수수로 만든, 정말 사탕수수로만 만든 비닐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보통 저희 크림백을 많이 아시죠? 고구마 업체? 200장, 300장에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얘는 100장에 3,000원이에요. 이게 100% 사탕수수 원료인 거로 감안을 하면 납득이 가는? 맞아요. 그리고 이 지퍼백 같은 경우는 20장에 2,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 제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이라서 금액적으로 막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게 일반 비닐인데요. 뭐 그냥 네, 일반 비닐이네요. 네. 이거는 사탕수수로 만든 슈가랩의 비닐백이고요. 요거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조금 더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고 얘는 좀 이게 매끈매끈 이렇게 쭉쭉쭉 미끄러지는 느낌인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손에 조금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도 있고 조금 더 보들보들해요. 손구멍 같은 것도 있어요. 어땠어요? 사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채소 묶어서 넣어놓고 다시 네. 쓰고. 제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금방 변질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튼튼하네요. 그냥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뜯어볼까요? 박예양께서 한번. 강도도 얘도 이렇게 쫙. 원래 근데 롤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한 요 정도가. 제가 다 찢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지? 네, 좀 튼튼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잡혀 있어서. 찔기다. 조금 더 튼튼해요. 찔기다. 네, 이게 조금 더 튼튼하네요. 잘 안 찍히네. 우와. 네, 잘 안 찍혀요. 저는 좀 약간 반전인 게 이게 되게 안 튼튼할 줄 알았거든요. 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맞아요. 얘가 오히려 비닐은 그냥 막 쫙쫙 찔려지는데 얘는 늘어나네요. 사탕수수의 비밀인 건가요? 솔깃한데요, 상당히? 식물의 섬유질. 이런 건가? 너무 불쌍해. 이쪽에 있는 게 일반 지퍼백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가 30%. 근데 지퍼백들은 워낙에 좀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어떤가요? 얘도 좀 보들보들한가요?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얇거든요. 그렇네요. 조금 더 얇네요. 근데 이게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지퍼백은 아무래도 이게 뭐 사탕수수 원료의 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 지퍼백하고 크게 다르다는 느낌 받진 않았어요. 이것도 찢어야 되나요? 아니 이건 찢어야 돼요. 건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찢으실 수 있겠어요? 일반 지퍼백. 저의 소중한 지퍼백을 아시죠? 자취생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여기 접합부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슈가랩 굉장히 튼튼해요. 찍히긴 했는데 일반 지퍼백보다 조금 더 얇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튼튼한 네, 더 강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되게 잘 늘어나네요. 얘는 조금 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찢었습니다. 다시 일반 아, 확실히 다르네. 네, 아무래도 일반 지퍼백이 더 약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사탕수수에 뭔가가 있는. 이거는 제가 한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저희 사용 당한 건 뭐 해요? 버려야죠, 그쵸? 이제. 이게 뭐 사탕수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버리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이
지저분한 게 묻었고 이렇게 씻기지 않는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버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깨끗한 비닐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폐비닐로 해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이거 혹시 사탕수수로 만들었는데 네. 뭐 생분해라던가 그런 게 되는 제품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통틀어서 바이오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플라스틱 중에서도 생분해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사탕수수로 만든 것들은 생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똑같이 버리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플라스틱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료의 유래랑 생분해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만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특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한 사탕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되겠죠. 오, 아 그러면은 사탕수수 말고도 다른 네. 걸로도 만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걸로는 사탕수수랑 옥수수 전분이 있고요. 특정 미생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본 거는 폐우유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유로? 네, 신기하죠. 폐우유에서 뭐 어떤 공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새우나 개 껍데기로 만든 플라스틱도 있다고 해요. 오, 아, 그러면은 그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환경에 좋은 이유가 뭔가요?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70% 정도 적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아까 사탕수수는 식물이잖아요. 네.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탄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 있잖아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부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내놨다고 해요. 이 사탕수수 비닐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우, 찍으셨네요. 네, 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는 이 롤백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게 사탕수수 100%면은 아무래도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찢어보니까 되게 질기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서 경제적인 면에도 마음에 들었고 네. 환경적인 면에도 좋아서 하나 찍었습니다. 네, 이 사탕수수 비밀은 비밀? 시크릿? 비밀이야? 사탕수수 비닐은 지장 두 개로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지장템에 몇 개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지장을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비밀이야? 비닐! 비닐! 비닐!